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만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바울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AD 56년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그가 꿈을 꾼 게 있는데 바로 로마 선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은 그 소망.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로마행을 꿈꾸고 있는데 그의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훨씬 더 자주 마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에게는 좌절감이 찾아왔죠.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 로마로 가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이렇게 좌절된 마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힘을 주시고 응원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 마음 안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로마 선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훨씬 더 로마로 보내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도 바울 안에 이러한 확고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까지 도착하는 데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수많은 오해와 모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됐고, 미결수 신분이 되었고, 무시당하는 인생,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으며 알렉산드리아가 파선이 되었고, 독사에 물렸던 사건들까지 너무너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것 같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응원해 주셨고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하라, 일어나 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세우셔서 로마 항구까지 도착한 상황. 비록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리고 또 누렸지만 결국 로마 항구에서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과연 진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길이 맞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한번 믿음이 생겼다고 의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다시 로마항에 도착해서 뭔가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두려움과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69km를 걸어왔어요. 53km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응원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로마까지 오면서 겪었던 모든 힘든 과정들과 어려움과 아픔들 한순간에 다 몰아지는 겁니다. 아, 주님이 하셨구나. 여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요, 그가 첫 번째는 감사했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감사한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마음에 담대함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감사를 선물해 주시는 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